새벽 1시가 넘어가자 한산해지는 도로. 이제 단속이 끝을 향해 가는 분위기인데요. 어? 그런데 대원들의 시선이 도로 끝쪽을 향합니다. 차 한 대가 멈추고 운전자가 산 쪽으로 뛰어갑니다. 전 대원이 현장으로 전력 질주합니다. 후방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이 도주하던 운전자를 체포합니다. 본인 지혜자식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냐고. 죽겠다. 본인 지혜자식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 죽겠다. 먹었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결과는 일단은 0.030이기 때문에 훈방 치수지만 네. 아까처럼 이렇게 도망가시면 안 돼요. 예. 네. 아 그러다 만약에 상황하시면 어떠십니까? 장미가 제가 벌써 찔렀어요 머리를. 자 들어가세요. 예. 도주를 시도했던 아저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지 됩니다. 않았고 사고를 내지 들어가세요. 않았다는 이유로 훈방됐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다시 평온을 찾은 단속 현장. 아니, 윤건이와 손경희님이 아까 그쪽으로 또 달려갑니다. 이번에도 또 도주 사건인가요? 이런 사고가 났네요. 그것도 경찰차가. 음주 단속을 피해 후진하던 승용차가 뒤쪽에 잠복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박았습니다. 용의자는 20대 중반의 대학생. 윤건이가 부끄러운 형을 쳐다봅니다. 자신이 저 경찰차에 타고 있었다면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네요. 저 형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됐습니다. 우리 정신분이 너무... 아니 약주도 0.007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내가 뒤에 앰프가 좀 섰으면 됐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번 날아갔어요 많이? 어? 앞으로 밀렸어. 밀려도 아니라 점점 밀렸어. 자 일단은 선생님 봐봐요. 자 수신은 안 나왔어요. 수신은 안 나왔지만 자 선생님 정지신을 무시해야 된다. 그죠? 그거 어떻게 받았어? 준비했죠? 보호대에서는 선생님께서 해주신 분들 아무 직원도 다친 건 없어요. 선생님 안 다친 거 다친 것도 없죠? 천만 다행이야. 그죠? 다시고 우리 같이 경찰서 가셔서 조사 새벽 3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음주 단속 업무가 끝났습니다. 몹시 춥고 팔다리도 아팠지만 윤건이는 임무를 훌륭히 완수했습니다. 밤새 순찰 업무를 마치고 경찰서로 돌아온 윤건이 사무실에서 교대 시간을 기다립니다. 작업 내내 가졌던 극도의 긴장이 막 풀렸는지 무척 피곤한 기색이네요. 어?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분은 바로 윤건이 아버지. 모두 좀 얼떨떨한 분위기입니다. 아, 윤건이 아버지십니까? 아, 예. 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아버님 또 앉으시죠? 예. 아이고, 또 사오셨어요. 예, 예. 예, 좀 앉으세요. 앉으십니다. 예. 예. 저기 참 훌륭한 아들이셔가지고 아버님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솔직히 성진이 예. 따라서 잘 하더라고요. 완전 기특하더라고요. 이런 현장 체험에 그 참여했다는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기대 이상만큼 잘 따라주고 열심히 네. 하려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네. 네. 잘했다 그러니까 아주 좋습니다. 네. 기특해요. 뭐 말 한마디도 네. 이쁘게 하고 아주 뭐 적극적으로 협조 잘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경험 많이 했어요? 아니면 뭐 소음 풀었는지? 많이 옆에서 보살펴 주셔서
잘할 수 있었어. 네. 저렇게 잘했어, 저는. 어떻습니까? 그 경찰 체험 하는 동안 그 막 추운 데에서 밖에 계속 있고 그러면서 엄청 추웠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아빠 생각나더라. 그래서 그 좀 직업은 다르지만 그래도 직업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 아빠가 일하는 거 그나마 조금 간접 체험하는 거니까 아빠가 돈 얼마나 힘들게 버는지 알게 된 것 같아. 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아들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던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앞으로 효도할게. 경찰 아저씨들하고 같이 검색이 고생했고 경찰 아저씨들 뭐 좋은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참 아파가지고 참 기분도 좋고 좋은 시간인 것 같아. 아빠 너도 이제 소홀했다고 참 얘기 들었고 아빠도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아빠 다시 한번 좋은 아빠 될 수 있게끔 아빠 노력할게. 미안하다. 2박 3일간의 철야 근무가 모두 끝났습니다. 경찰관이 되고 싶은 윤건이의 꿈과 아들에게 사과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꿈을 동시에 이룬 값진 시간. 새로운 만남을 축하하는 눈을 맞으며 아버지와 아들은 사이좋게 경찰서 정문을 나옵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연 학생 본인과 부모님, 경찰 관계자들의 사전 동의 및 보호하에 진행됐으며 우리 사회 음주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함께 땀 흘릴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EBS 청소년 리얼 체험 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